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. 아, 이루어졌으면 하는 세 가지 생각. 첫 번째는 어느 순간부터 스크린에서 에로티시즘이 사라졌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 무슨 에마 부인 시리즈라든지 무릎과 무릎 사이, 뭐 벌레 먹은 장미 등등 기억이 납니다만은 요즘에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죠. 그래서 미흡한 아마 이 영화가 극장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고요. 두 번째는 성인들이 되어서 웃을 수 있는 웃음의 영역을 넓혀보자라는 생각입니다. 뭐 옛날부터 그렇죠. 야담이라고 해서 뒤에서 속닥속닥 하면서 웃었던 내용들을 100만 명 앞에서 만약에 얘기한다면 저질 이러겠죠.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이 에로티시즘과 관객이 그만큼 가까워지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코미디라는 장르를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이것이 하나의 한 장르고 분야고 우리가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. 즉 성인이 되어서 느낄 수 있는 코미디의 영역을 좀 더 넓게 보여드리고 싶었다라는 의도. 세 번째는 이 영화에서 1대1의 사랑입니다. 우리가 1대1로 사랑하지 않았을 때 부작용이 생겨납니다. 후회할 일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이 영화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. 하나는 인스턴트적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 난잡하고 불륜적인 그런 사랑이 존재하고요. 또 하나는 그냥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존재합니다. 이 두 사랑을 보시면서 본인은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. 그리고 결국은 그 1대1의 사랑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행복감을 줄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사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